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요? 제이시 부모님이 이리도 반대하실 줄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대로 끝나다니요. 이대로 끝날 거면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제기랄. 그럼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없죠? 전 부모님 딸보다 당신이 더 좋은걸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낳아주신 부모를 뒤로한 채 나와 함께 떠나주시겠어요? 너무 좋은걸요? 당장 떠나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저에 대한 제이씨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더니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랑해요. 나도. 내일 아침 동이 드는 대로 이곳을 떠나도록 합시다. 좋아요. 어디로 떠날까요? 그런 건 상관없어.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 안 돼요. 너무 무서운걸요. 어디로 갈 건지 확실히 정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아시는 곳일지도 모르잖아요. 걱정 마시오. 우리에겐 사랑이란 나침반이 있으니까. 그 나침반이 가르치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들의 사랑이 꼭 필요할 곳이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인가요? 상상해보시오. 그림 같은 초원에 우리들이 집을 짓고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대체? 아니, 나와 함께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오. 난 그대만 있으면 어디든 좋은데. 그러면 일단 제 오랜 친구가 살고 있는 삼천포로 가요.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 아, 이래서 반대했나? 무엇을 말이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떠날 건가요? 기차 좋지요. 아니면 배는 어떨까요? 배 좋네요. 배를 타고 떠날 건가요? 배 좋지요. 아니면 버스는 어떨까요? 버스도 좋네요. 버스를 탈 건가요? 버스 좋지요. 아니면 기차는 어떨까요? 아, 그래요. 그럼 기차를 타고 삼천포로 가요.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 이제부터 그 말 금지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삼천포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는 거죠? 지당하신 말씀. 삼천포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네 집에서 지내야 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겠지요. 그 친구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잠을 재워주는 곳에서 일을 구해볼까요?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겠지요. 일을 못 구하면 밖에서 잘 수도 있겠어요. 괜찮겠어요?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 그 말 금지라고 했죠? 아, 미안하오. 아니 어떻게 떠나기로 해놓고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나라고 하시나요? 미안하오. 아, 그래, 그대와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어날지 아닐지 모른 모든 일을 다 대비할 수는 없을 거요. 그래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일에 한해서는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게 100가지라면 100가지 모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심사니요? 100가지라면 혹시 모르니까 101가지의 계획을 세워놔야죠. 원래 그렇게 걱정이 많고 계획을 하나하나 다 세우는 성격입니까? 원래 그렇게 대책 없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성격이에요? 여기 있었구나. 오라버니, 집에 돌아가자. 부모님께서 걱정하신다. 응. 그래요. 얼른 가자. 그래. 어서 가요.